보마. 어머니 아기 때문에 아프다 그래서 통화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네, 그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 제 보험 유튜브 보험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나이가 이제 53세인데 네. 지금도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 다 준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 이렇게 돼요, 뭐 있어야 돼요. 네. 예,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더 먹거나 네네. 그러면은 뭐 다른 거는 들 수 있겠지. 뭐 그런 거 뭐 부담 어쩌고 그런 거를 들 수 있겠지. 그냥 근데 그냥 좀 불리하게 살게요. 힘들겠죠. 네. 이렇게 점점 갈수록 나이가 그냥 들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병력 있고 나이가 들면 네. 보험료가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기본 보험료로 들기 그냥 드는데 기본 보험료로 들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도 아. 거의 다 유병자 30% 정도 페널티를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 보니까 다 보니까 성명 사인 그리고 뭐지 고객 인적 사항도 뭐 중요 적으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또 하나도 안 읽어서 그래서. 그리고 실제 소유자 확인사항 이거 뭐 그냥 내거 적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고 그 뭐 작성자 정보는 고객명이가 내거 적으면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보험료 납입 관한사항은 10일, 20일 이거는 그냥 어떤 게 편한지 모르겠네. 그냥 아무거나 상관이 그냥, 없는데 예, 그냥 편하신 그냥 그냥 편한 거요? 금융기관은 그 내거 적고 그 다음에 예금자 연락처, 금융기관 예금자 이거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걸 유튜브도 보고 이제 공부를 해놔야지 대충 했는데 어느 정도 감은 들어왔는데 아직도 감을 해요. 예, 네. 힘들어요. 이게 겉에는 좀 이렇게 예.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 또 딱 예. 들어가면 진짜 몰라요. 몰라. 예. 그래서 조금 이해했는데 뭐 5천만 원 이것도 대충 이해 갖고 근데 중요한 게 그 아까 30만 원 얘기한 게 그걸 자꾸 얘기하시더라고 다른 걸 얘기하는데 그 30만 원이 하루 가서 이것저것 다 쓴 게 통합이 3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네 통원 치료는 25만 원까지 병원 되고요 약값은 5만 원 합이 30만 원까지예요. 아 통원 치료가 네네. 아, 그 통원 치료가 다시요 통원 치료만. 통원 치료는 네. 그 30만원까지 되는데 25만원까지만 네. 돼요. 그 뭐죠? 저 병원비가 그리고 의원은 아. 만원 병원은 네. 15,000원 대학병원이나 네. 큰 종합병원 큰 병원은 2만원 이상부터 네. 2만원 이상부터 25만원까지 되시고요. 그리고 약값은 8,000원 이상부터 5만원까지 돼요. 8,000원부터 5만원이요? 네네. 요런 거는 자잘, 이건 또 계약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 읽어,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저 보내면은 자잘한 거로 카톡으로 좀 주셔야 되겠다. 헷갈린다. 그냥 그런 거는 나중에 네. 병원비 청구할 때, 병원 청구할 때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네.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일단 제가 병원 가면은 그때 일단 한번 전화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막 개뿔 몰라갖고. 병원 갈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갈 일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니 일단은 이게 이거는 저기 하고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딱 그거 제가 아프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팔이 아파 네. 무슨 음식결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병원을 가서 예를 들어서 뭐 MRI 찍으면은 그게 뭐 그거죠 30%니까 특약으로 빠지고 뭐 30%니까 그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계산되는 거죠? 아니 반대되죠 이제 먹었네. 다 이제 먹었어. 30%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그쵸? 저쪽에서 70% 주고 예를 들어서 그쵸? 그러니까요. 지금 실손보험은 네. 예전 거는 네. 90% 무조건 다 보장이 되는데요. 지금은 주사제랑 그 다음에 도수치료랑 네. 그 다음에 MRI 이거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 일반은 90% 나오는 거예요. 난 일반도 그렇죠. 자꾸 30%. 일반에 병원비 아, 보면 병원비 다른 거는 90%가 보장이 되고요. 아 90%지. 비급여는 비급여는 80%고요. 급여는 90%예요. 네. 병원비 영수증 보시면 네. 병원비가 어떻게 산출되냐면요. 네. 급여 있죠. 급여랑 비급여인데 급여에 네.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이제 건강보험자에서 내는 거.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본인 네. 부담금과 비급여가 네. 합쳐진 게 병원비예요. 그럼 병원비에 예전에는 뭐 100% 90% 그렇게만 나왔는데 지금은 네. 이제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번 시에는. 네. 이렇게 말해도 좀 헷갈리시죠? 아니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봐갖고 이해하고 넘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갖고 말을 들어야 돼. 말을 들어야 돼. 아니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또 뭐라고.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걸 서명하고 하다가 이게 하다가 또 모르고 이게 좀 순서가 있으니까 한 번에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가 그냥 거기 체크된 부분 드릴게요. 체크된 부분은 무조건 써서 그냥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네. 내용은 제 영상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이거 전화 이거 저희 그 총무한테 전화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여기 따라 쓰라는 건 따라 쓰면 되죠? 따라 쓰고 있어. 네 맞습니다. 있어. 예, 예. 아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단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하다가 좀 모를 수 있을 까 일단은 작성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안 되니까 월요일에 보내드려야겠죠? 예 월요일에 보내주고요. 저희 뭐 단독 실손보험 저희 뭐 가입 되니까 뭐 네, 언제 연락 주세요. 예 일단 하다가 요거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전화 저기 받을 때 한번 받아주세요. 혹시 또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서명은 일단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모르는 거 나중에 전화할게요. 네. 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뭐 단독 실손보험 돈이 안 되고 실적 안 된다고 안 받지 않습니다. 다 받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 관리해드리고 다 보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네. 네네. 일단 궁금하신 부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혹시 치아 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아 안 돼 있으세요? 네. 내용을 보면은 4년 전에 양쪽 어금니 사진 발치해서 이건 고지사항이 아니고 어금니가 썩어 양쪽 크라운했습니다. 예, 이건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최근 3달째 위쪽 아랫쪽 사장님 발치했고 일주일 전에 왼쪽 사장님 발치하는데 발치 과정에서 엑스레이 찍고 사장님 발치 당일에 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안 되고요. 엑스레이 보면 치과 의사께서 왼쪽 어금니에 4년 전에 염증 뼈가 녹아났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염증 뼈가 옆에 있는 신경 크라운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추후에 어금니를 빼고 임플란트 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청 염증을 누가 봤죠. CT를 찍었는데 추후에 이야기하자고 나온 상태입니다. 추가로 이미 마모된 것은 뺏고 해야 될 것 같고. 아 마모가 된 거요? 네. 한 개당 마모. CT를 찍진 않았어요. 네네.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치과에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3, 4년 전에 이거는 고지사항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그건 패스예요. 왜냐면 크라운한 건 어차피 고지도 가입한 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4년 전이면은 이제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발치한 게 아니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1년 이내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요. 그거 말고 중요한 건 이제 팩트가 그거죠. 염증에 뼈가 녹았다고. 네. 예, 발치 후 임플란트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발치가 된 거예요, 지금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치아 상태는 좀 안 좋으시겠네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뭐, 치과에서 말하기를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추후에 안 좋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단, 치아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웬만하면 가입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나중에. 이해하셨죠? 왜냐면 그쪽 병원은 좀, 내역이 좀 이렇게 사장님 그 내역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발치한 거나 크라운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잇몸뼈가 녹았다 이런 게 차트나 아니면 진료 기록지에 남아 있는지. 네. 있대요? 아니요, 물어봐야죠. 예, 그게 없으면 가입이 되는데 그거 있어도 가입은 돼요. 딱 한 군데만. 근데 저는 두세 군데 치아 상태 안 좋으니까 두세 군데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뭐 뼈가 녹았다, 그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런 소견이 있으면은 그 한 군데만 가입이 되시고 보상받는 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시면 한 두세 군데 가입하시고 나중에 치료 받으시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두세 군데에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은 일단은 발치한 건 어차피 보상이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 어금니 쪽에 염증으로 뼈가 녹았다 발치해서 나중에 임플란트 할 수도 있다고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임플란트 보험을 치아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임플란트 할 수가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구두사고만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의사님께서 근데 이제 의사님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차트에 아 이분은 그 예 뭐 태한 씨는 뭐
염증이 있고 이목뼈가 있고 좀 녹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네.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오면 거기를 분명히 핑계삼아 돈을 안 줄 거예요. 보험회사가 네. 당신이 이미 아, 알고 네. 있는데 왜 고지를 안 했어? 네. 이렇게 되니까 그 차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없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세 군데 정도 가입을 해드릴 거고요. 꽉꽉 채워서 네. 네. 임플란트 400만원까지 되니까요. 꽉꽉 채워서 해드릴 거고 그런 소견이나 그런 의심 증상이나 그런 차트가 있다. 그러면은 한 군데만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혹시 이거 가입하고 네. 뭐 딴 데서 들었는데 1년 후에 보장이 된다 이렇게 들은 거는 혹시 얼마나 후에 이거를 시술해야 보장이 되나요? 얼마 후에요? 네. 아니요 그거는 꼭 없어요. 면책기한은 90일인데요 90일 땡 치고 가면 좀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있을 만큼 예. 근데 그 기간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조사가 나가진 않아요. 근데 딱 한 군데 추천해드릴 보험사는 조사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네. 의사님께서 그냥 서류로 써주면 그걸로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 근데 통상 네. 거의 치아보험은 1년 있다가 많이들 하시죠. 1년 있다가. 근데 임플란트는 네. 2년이 지나야 100%고 2년 전에는 50%예요. 네. 네네. 아 그러면 보통 90일이라고 하는데 뭐 세 달이잖아요 되면 네네. 한 네 달이나 하셨을 때 후에 하면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너무 빠르죠 그거는 네. 아 그럼 보통 1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크라운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야 100%니까 1년 뒤에 네. 많이들 하세요 임플란트만 원하신 것도 아니고 크라운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네 아마 임플란트 더 나중에 하고 크라운을 더 먼저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크라운이 한 개당 150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제가 네. 순서가 있거든요. 원래 어깨는 8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60만원 네. 지금 축소가 돼서. 네. 근데 제가 네. 150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한 개당 1년 뒤에 네. 150만원, 1년 전에 75만원. 네. 네. 아, 치아보험 상담 오늘 아, 몇십 번 하니까 지금 입에 단내가 나네요. 네. 아무튼 그거 먼저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희님. 아, 선생님, 그, 아씨, 또 내가 사고를 하나 냈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박은 거고. 오토바이요? 아니, 오토바이 말고, 그,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네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차선에서 가고 있고, 1차선에서 유턴이잖아요. 네네. 근데 1차선이 그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아, 그죠, 그죠. 근데 제가 2차에서 1차로 해가지고 바로 유턴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저 택시가 뒤에서 받았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13대 중과실에는 안 들어가죠? 예, 그건 안 들어가죠. 그죠? 그, 그냥 벌금 경찰이 땄지만. 예, 그냥 그 벌금만. 벌금만 아니면 뭐, 그게 됐죠. 아니면 뭐, 그 점수 있잖아요. 그거 예. 개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점선, 실선하고 점선하고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과실은 어떻게 나왔어요? 과실 9대1 아니면 100대0인데 네,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예? 네?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근데 뭐 100% 잘못했네요 일단 그냥 거기 100%예요 제가? 그렇죠 예 근데 그 경찰에 네. 보여줬어요? 경찰은 보여줬는데 경찰은 100%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경찰을 왜 불렀어요? 그냥 보험사끼리 합의하지 그 택시기사예요. 아, 택시기사가? 네. 왜냐면, 과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끼리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험사만 불러서 그냥 과실 딱 한다 하면 되는데, 경찰이 와도 이제 벌금이 나가는 거죠. 안 부르면 되는데, 아예. 그 택시, 싸웠어요. 과실 아저씨가 나한테 100% 인정하래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지. 그래서 간 거예요. 그냥 100% 인정하죠, 그냥. 이렇게. 네. 난 몰랐어요. 네네. 그 거기가 그 점선이 아니고 네네. 실선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신 목적이 뭐죠? 좀 뭐 제가 도움을. 그거 물어보려고 벌금이 나온대요. 네네. 그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안 나와요. 그 벌금은. 그러니까 딱지만 내는 거고 벌금은 안 나오겠죠? 벌금은 벌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그 딱지만 나오. 예예. 그럼 뭐 경찰이 제가 정확히 경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아... 예 모르는 부분 제가 또 안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아, 예 저는 보험 쪽만 아니까 네 아 그렇구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또 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요거 합의 보고 택시 보험 바꾸라는 걸 바꿀게요. 아 저번에 예
그러니까 아, 그 빨리 봐. 예,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네. 어, 네, 보호망입니다. 예. 네, 아, 지금 네, 통화 네. 되세요? 아까 전화 드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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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보니까요, 지금 두 개 가입되어 있으세요. 잠깐만요. 네. 두 개. 네? 2009년도 네, 7월 달에 가입했고요. 롯데안보험하고 신비보험. 네네. KB 손해보험이. 왜 이렇게 멀리 들려요? 아, 잘 안 들리세요? 아, 지금 잘 들려요. 예, KB 손해보험이 2009년에 가입했고, 롯데 손해보험이 2010년에. 네. 예, 근데 롯데 손해보험 이거 갱신형인 거 아세요? 30년 갱신? 30년 갱신이에요? 예, 비갱신형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보면 많이 올라가요. 아주 많이. 롯데 안보험. 네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모님께서 신사할 제가 지금 넣었어요, 일단은. 풀로 다 넣어가지고. 왜냐면, 가입이 안 되거나 또, 이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저기요, 있잖아요. 이게 울려서 들려요. 화장실처럼. 화장실이세요? 그럼 본래 보고 전화하세요. 아, 아니, 아니, 아니. 화장실 아닌데. 아, 그래요? 뭐가 막 울려서 확성기처럼. 보세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울리는데. 지금 울려요? 지금 잠깐. 이어폰 끼셨어요? 아니요, 저 블루투스로 할게요. 네네, 지금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이제?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KB권은 당연히 실손보험과 유지하시되, 롯데손해보험은 30년 갱신이라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예. 지금은 아직 10년 지났으니까 20년 남았어요. 근데 일단은 갱신형이니까 소멸성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신사를 넣어놨어요, 일단은. 왜냐면, 그 신사를 보고 나서, 가입이 되면, 롯데 거를 정리하세요. 가입이 된다고 하면. 왜냐면, 이거 10년 납입하면서 갱신형이잖아요. 네, 그 나중에 이거 갱신형은 아시죠? 보장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내야 돼요. 평생. 네, 그 중간에 많이 올라가고. 그 상품이 만약에 좋으면 유지를 해도 좋은데,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요. 상품도. 그냥 암이나 뇌졸중 급성만 있어요. 예, 16개나 부인과 지금 수두비는 있는데, 이게 한도도 너무 작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뇌혈관이나 허혈성도 없고, 네. 그래서 가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이거를 해지를 할 거고요. 그냥 실손만 유지하시면 돼요. KB 거. 근데 일단 가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부지로 유지해야죠. 예, 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자동이체 있죠? 내 콜센터, 아, 지금 6시 아직 안 됐구나. 지금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요. 롯데 손해보험 자동이체만 빨리 해지하세요. 자동이체. 네. 왜, 이거 이번 달 보험료 빠져나갔어요? 아니면? 안 나갔네? 그죠? 그 20 올라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동이체를 해지하세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가입이 되면 이 담보들 다 비갱신형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보험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자동이체 해지하고 두 달간 보장받고 그때 해지하세요. 지금 해지하셔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두 달간 무료로 그냥 공짜로 보상받고요. 두 달 후에 해지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하고요. 네. 네. 심사를 하고 나서 승인이 되면 그때 롯데 거 해지하고 이제 그 비갱신형 무해지로 저렴하게 해서 수술비 쪽이랑 진단비 쪽이랑 같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뭔지 알겠어요. 만약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유지하셔야죠. 일단 네. 롯데 손해보험 전화하세요. 지금 자동이체만 해지하세요. 네. 네, 그 심사 나온 대로 제가 설계서 한번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총무가 전화드릴 거예요. 예, 그 네. 가입 진행은요. 네. 그리고 예. 보상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제가 본부장이니까 제가 관리를 할 거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지금 네. 콜센터 빨리 전화하세요. 예. 네. 네. 아, 오늘 상담 몇 건 했어. 아, 힘들다, 진짜. 예. 아무튼 뭐, 상담하는 거 저는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좀 빡세고 힘들긴 하지만, 일단 좋은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 저한테 가입하든 안 하든, 단지 뭐 단독 실손 하나라도,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보호망입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전화하셨나요, 혹시 아까 전에? 예. 네네. 예, 그건 내가 그거 뭐, 얼마 전에 내가 보험 가입했는데요. 네네. 그 보험왕한테. 네네.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A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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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그거 지금 해약 안 하고 뜨고 있는데. 네네. 그 치매보험하고. 네네. 그 치아보험 때문에 가는데. 네. 그, 저기 뭐. 치아보험을. 네. 내가 치아 지금 병원 안 간 지 오래돼가. 그, 치료받을 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려고요? 네. 또 근데 깨진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 그. 아름니가 그게 없어가지고. 네네. 그 털리, 예, 뼈를 척질해가 그런 건 털리라면서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것도 어떻게 안 될까요? 네, 그러시면, 일단 네. 5년 이내에 병원하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네. 치아보험 그 몇 개 원하세요? 하나 아니면 두 개? 지금 하나 깨져가 있고 두 개 아금니 두 개 얹고 그러니까 치아보험 한 두 개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어머니 하나만 하시기에는 좀 부족하실 것 같아요 네 나이가는 내가 그 가입해가지고 취소했거든요 취소했다고요? 네 네네 나이가는 내가 가입했다가 이번에 가입했다가 취소했어요 아 가입했다가 취소했어요? 네 네 그 어머니 좀 그 인적사항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은. 조경숙. 잠시만요. 알려주시면 치아보험 좀, 저, 해드릴게요. 어, 그러면 치아보험, 네. 지금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AIG 그거 약진 거 하나, 만천 얼마짜리 그거. 예, AIG 거 하나 있으니까, 이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 네. 카톡 보실 수 있으시죠? 카톡. 네, 몰라요, 그거. 몰라요? 예.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요? 아, 제가 그 설계서 보내드리고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냥 그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한 10분 있다 다시 연락 드릴게요, 어머니. 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엊그저께 수술 받은데 거기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거는 두 번째 간 거는 그 전에 가입을 하고 지금 여기를 간 거니까 그거고요 어 그러시면은 일단 그 보험 가입은 언제 하셨죠? 보험 가입은 7월 15일인가 14일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7월 15일 했는데 8월 달에 수술하신 거예요? 예? 7월 15일 날 가입했는데 8월 달에 수술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예, 했는데 너무 빡 네, 한 달. 네. 아니 근데 저희 와이프가 네. 하도 그 수술을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전 어차피 저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거는, 하라고 했죠. 그거는 또, 엄청 빡세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보험료 그 얼마 안 하는데 일단은 병원비 청구 한 거 아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사가 나오면 그 동의서를 몇 장 써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개인정보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한 장밖에 못 써준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 보험이란 건 한 건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 나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장님, 한 달 전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요 부분은 한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심사 자체가 간편심사로 해서 지금 가입한 작건 조건이 원래 그것 때문에 간편심사를 들어간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조사를 타이트하게 했죠.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고지사항 항목에 해당이 안 되면 보험금이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325잖아요. 3개월 이내 병원 안 갔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무조건 보험금은 나와야죠. 근데 얘들이 그거 말고 딴 거를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고지 위반이나 딴 거 했나 안 했나 이 질병이 기왕력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게 있으면 어떻게든 해지를 하려고
근데 그거는 사장님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신 거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보험금 청구한 거기 때문에 상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상해는 왜냐면 상해는 우연적인 사고니까. 그런데 질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장님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보험사 입장에서도 약간 좀 구린 내가 있네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나오면 첫 번째는 근데 이게 보험을 제가 가입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 와이프 거로 그날 당일날 빨리 해서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중간에 계약자면 또 괜찮은데 그 계약자가 누가 계약자가 저희... 됐든 그건 상관치 않아요. 어차피 인접사고니까. 네. 그 뒤에 제가 그러면 어차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저보단 저희 와이프를 만나려고 할 텐데 피보험자를 만나죠. 계약자는 안 만나요. 그렇죠. 피보험자를 만나죠. 왜냐? 피보험자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달치 보험료 내고 보험금 받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당연히. 안 나면 보험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조사가 나오면 사모님한테 전달을 꼭 이렇게 해주세요. 네. 조사가 나오면 동의서 여러 장 써달라고 하면 딱 한 장만 써주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찾는 건데 동의는 해주되 걔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다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걔들이 요구하는 거는 동의서밖에 없어요? 동의서밖에 나머지... 없어요. 예예. 보고서밖에 유도신문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죠. 혹시 5년 이내에 딴 거 혹시 병력 있으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혹시 예전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그게 유도신문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고객님 편이에요. 보험금 어떻게든 주려고 제가 한 거니까 저한테 다 오픈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험회사 편이 아니, 난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고 외주 서브웨이예요. 걔들은. 협력업체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보험금을 안 받게 해주던가 보험을 해지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겠어요. 어떻게든 우리의 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사모님은 구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무조건 나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찝찝하니까 한 장만 써주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서류가 뭐냐. 내가 그 서류를 띄워다 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장만 써주고 거기서 한 장 받았으면 걔네들이 조사가 나가겠죠. 조사를 하면 그 조사에 뭐 고지사항 그런 거 제대로 안 했으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시간은 좀 딜레이가 될지언정. 물론 딜레이가 되면 소정에 얼마 안 되는 그 이자는 나와요. 근데 네. 어떻게든 보험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네, 하시고 또 조사 나오고 뭐 중간에 궁금하거나 아 요런 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화장실 가면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네. 제가 한전 알아봤자 저는 그냥 또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저희 와이프한테 본부장님 거 저 연락처를 우선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저 제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모르는데 지금처럼 화장실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어차피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저기 그러니까 한번 연락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사모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겠죠? 박은정 씨요. 아, 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이 아니. 아 오늘 한번 그냥 지금이라도 전화를 한 통만 하라고 그럴까요? 어차피 갑자기 전화하면 또 그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만나기 예. 그냥 한 시간 전에 전화 주세요. 그냥 만나기 한 시간 전에.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저기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이번 달 보험료는 우선 잠깐 멈춰놓을까요? 그럼? 그냥 혹시라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굳이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뭐 찔릴 건 없는데 왜냐면 그 12월 달에 하고 중간에 병원 간 적도 없고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입원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한 거 없어요. 그러면요. 예. 네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해지를 당할 일은 없죠. 예. 고지 위반이 아니니까. 근데 뭐 찝찝하시면 예. 자동이체 잠깐 빼놓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예.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저기 그 여성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수고하세요. 네, 또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예예. 예.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아 네 예. 아 죄송해요 오래 기다렸죠. 보험 청구 많아가지고 오늘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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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암이 그때 그 17년도에 그 어금니가 치료했던 게 썩어서 좀더 해가지고 이제 크라운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제 금으로 이제 충전해놓고 그때 충치 조금 있던 거 암니 그냥 해줬던 게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암니 그 충치 레진으로 해놨던 게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이제 치과 보험을 좀 되게 어려워질 것 아, 같아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좀 오늘이나 좀 빨리 아, 가입하고 하고 네네. 싶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어금니는 옛날에 아말감으로 치료했던 게 맞고요. 네네. 크라운 씌워놓은 게 있는데 임플란트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마 크라운이나 아말감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존치료, 추가적, 네네. 예, 보존 치료 쪽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네네. 그래서, 만약 가입을, 임플란트 단가를 높이는 것보다는 저는 네네. 보존 치료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랑니가 거의 나와서 곧 발치를 해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냥 안 네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니 앞에 어금니가 그 옛날에 아말감으로 치료해놓고, 네네. 거의, 약간 치아가 거기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근데 네네. 아마 그래서 사랑니를 만약 뽑으면서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뭐좀 충치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걔를 크라운으로 또 바꾸거나 다시 좀 보존 치료를 추가하거나 해야 될것 같은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주로 그러니까 임플란트보다는 보존을 좀더 치료하고 싶고 만약에 이거를 들고 그 레진은 그냥 간단하게, 처음 거, 이거는 조그만 레진이니까, 그냥 내가 간단하게 먼저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험 들고, 만약 90일 안에 먼저 가버리면, 다른 것도 다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이 90일이라는 네. 면책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90일 동안에는 최대한 병원에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가면은 당연히 보상은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중에 90일 지나서 병원에 가시잖아요. 근데 딴 걸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자면 얘네들이 조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조사가 나가면 90일 내에 진단이나 의심 소견이 있었으면 보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9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안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정 아파서 통증 때문에 가셔야 된다. 그러면 가시되 다른 치아 쪽으로는 진료 차트에 남기지 말라고 하세요, 서류를. 네,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조사가 나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딱 그것만 우선은 그거 레진 조금 떨어진 것만 다시 충전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부분만 남겨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딴 데는 뭐 의심소견이나 뭐 이게 딴거 쓰지 말라고 그러고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쪽 치아만 안 보고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료 기록지에 본인이 기억하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어금니 쪽에 썩었다, 뭐 한다, 뭐 한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에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만약 오늘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서 일단 레진 하나를 치료하고 만약 제일 궁금한 게 그런 네, 부분이거든요. 질문, 예, 네. 1년 이내는 50%고 1년이 지나야 뭐 100%라고 그렇죠, 하면 무죄야, 네네. 진단은 90일 이후에 받았는데 치료를 1년 뒤에 하면 그래도 그거는 진단 90일이니까 50%만 나오는 이제 건지 그거예요. 보존치료는 진단 시기가 맞고요. 근데 그 보철치료는요, 진단 시기가 아니고 발치 기준일이에요. 근데 이제 보험사는 계속 진단 기준일로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약관에는 발치 기준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도 제가 자세하게 나온 게 뭐냐면 발치 기준인데 보험사는 계속 진단 기준에서 보상을 안 주거나 아니면 삭감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주 나쁜 놈들이. 근데 그걸 클레임 걸면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일단은 약간 좀 레진 부분을 3개월 정도는 만약 버티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근데 한데, 딱땡 쳐가지고 또 90일 날 가시면 좀 그래요. 왜냐면 예, 뭐 이렇게 면책 기간인데 이것 봐라 딱 90일 면책 기간 딱 돼서 갔네 하고 좀뭐 당연히 조사는 나가고요. 근데 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 만약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하고 그 앞니 레진은 그냥 청구를 안 하고, 나머지 나중에 뭐, 좀 크라운이나 이런 거를 치료할 때 청구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기록은 똑같이 남는 거죠? 그게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레진 한 거는 보험청으로 네. 아예 안 하고요. 예, 레진 안 하고, 예, 예. 네, 그래서 만약 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크라운이나 레진 할 게 있으면 그때 그것만 청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버리면 그 기록이 남아서 걔네들도 다 조사 나와서 못 받을 수 있는 건지. 조사가 나가겠죠. 네. 왜냐면 보험 네. 청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원 네. 가서 치료 받는 게 문제예요. 90일 내에. 네네네. 그래서 조사가 100% 나가겠죠. 네. 소액은 솔직히 안 나가요. 뭐 몇만 원 이런 거. 근데 좀 금액이 네. 큰 거나 이런 거는 나갈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90일 네. 동안에 진짜 웬만하면 가시지 말라는 게 그런 거고, 정 아프셔서 가셔야 된다고 하면 그쪽 치아만 네. 치료받고, 다른 네. 치아 쪽은 90일 네. 지나서, 그리고 차트에는 남기지 말라. 아, 네. 네. 만약 지금 제가 84년생이니까 아 주민번호 앞자리가 어떻게 되죠? 84 0720이요 072고요? 20이요 네 20이고 그러면 5년 이내에 치과 가신 적은 2017년도 이때? 네 예, 그때 선물에 가고 그때 어금니 그거는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그대로 안 갔어요 네 예. 왜냐면 5년 이내에 일단은 네. 3개월 이내에 치과 간죠 1년 이내에 치아 무식증으로 보조치료나 보조치료 안죠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를 하였거나 치주수술을 했거나 치주수술을 뭐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심을 뭐 이렇게 권유를 받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전이면 그때 충치치료에서 어금니 한 거는 이거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고지를 해요 물론 고지해도 굳이 가입하는 데 문제는 없는데 원칙적으로 그냥 네. 고지할 것만 딱딱 고지하고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받는 게 낫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잘 듣고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필요 없으시다고 하니까. 네. 네. 그 저기 그쪽으로만 저기 그 아, 보존 치료만. 또 임플란트. 근데 보존 치료만 하다가 임플란트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이 이제 임플란트를 최대 금액으로 넣는 건안 하고 이제 임플란트 아, 그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뜻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네.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네. 그 크라운은 아 크라운 보존 치료죠. 이거는 150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네. 예, 근데 한 3, 4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년 전에는 무조건 모든 보험사가 50%, 1년 뒤에 100%예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두세 개 정도 준비하신다 거기에 하나만 임플란트 넣고요 나머지는 네. 그냥 보존치료만 넣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저도 그냥 뭐 한 개는 보존치료하고 네네. 네, 예, 그렇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네, 저는 세 개는 아니고 한 두 개 정도나 한 개로 아, 두 개 정도 하고 싶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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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네. 두 개면은 네. 보존 치료가 지금 네. 업계 누적이 60만 원까지예요. 네. 근데 그 제가 150만까지 되는 건 시간이 네. 좀 지나쳐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네. 보존 치료가 40까지 되는 데가 삼성화재거든요. 네. 삼성화재를 하나 가입을 오늘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일주일 있다가 라이나 생명을 가입을 하세요. 50짜리. 네. 라이나 생명 50인데 네. 이게 두 개가 같이 못 들어가요. 네. 누적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네. 삼성 40, 라이나, 네. 크라운 50. 근데 라이나의 네. 임플란트는 100만원. 아니면 150도 네. 돼요. 아니요. 100만원이면 100만원. 네네. 그렇게 해서 설계해드릴 경우에 네. 84년생이시면 네. 대충 하면은 한 5, 6만원 나오겠네요. 두 개 합치면. 아, 네. 두 개 합치면 네네. 5, 6만원이요? 이렇게 해서 하면 1년도 설계서를 제가 카톡으로 일단 보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담이나 이런 거 저희 총무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계서 네. 한 10분에서 15분 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들고 1년은, 그러니까 좀 한 90일 조금 넘어서 하나를 만약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만 아끼고 나머지 좀 크라운이나 이런 거는 1년 뒤에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네. 치료를 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 어차피 네, 병원에 네. 가실 때나 보험 청구할 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다시 한번 네. 그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네. 치과는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른 치과 가시고요.
네, 네. 그리고 서울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치과 서울에 계세요? 네, 직장은 서울이고 네네. 집은 성남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그 병원 뭐 네. 최대한 알아보시고 싼 데나 네. 좋은 데로 하시겠지만 네. 뭐 저도 서울에 아는 원장님들 많아요. 2, 30군데 치과를. 그래서 네. 원하시면은 제가 또 추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그 부분에서 좀 뭐 임플란트가 50만원짜리도 있어요. 오스템 좋은 거. 그래서 네. 일단은 딴 데 치과 하시는데 비교해 보시고요. 거기보다 네. 더 싸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저 뭐 광고하거나 뭐 거기서 수두를 받는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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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면 네. 이제 그거죠. 치과도 좀 네. 서류 잘 써줘야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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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네. 네.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하나를 가입을 하고 네. 급한 거 만약 되도록이면 90일 안에 안 가는 게 좋고 만약 가게 되면 그것만 하나 그냥 다른 데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면 됐다는 거거든요. 일단 내 설계서 보내주시고 저도 하루라도 좀 빨리 가입을 해야지 네네. 오늘 6시까지니까 지금 빨리 네.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먼저 네. 네, 감사합니다.